안녕하세요, 머니입니다. 인체, 포즈, 사람을 열심히 그리긴 하는데 뭔가 어색하고 뻣뻣해 보이시나요? 내가 인체의 부학을 잘 몰라서 그런가 하실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흔하게 가이드로 그리는 인체의 도형화를 그려보겠습니다. 도형화는 생각보다 다들 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반에 그린 도형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체 그릴 생각을 잘 안 하시고 도형 외곽 딱히 놀이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무작정 따라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도형 외곽에만 집중하며 그리다 보면 어느샌가 꺾이는 구간들이 지저분해집니다. 도형화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인체는 자연물이기에 곡선의 느낌을 정말 강조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긋는 연습을 무조건 해주세요. 설령 틀리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연습하세요. 겁나서 라인 여러 번 쓰는 게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에 연결시키는 곡선 연습을 하루에 10분씩은 하셔야 합니다. 꼭 이게 안 되면 계속 그림은 어쩔 수 없이 딱딱해질 겁니다. 그러면 실전 응용을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도형화를 합니다. 도형화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편하신 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1차 이목구비도 같습니다. 역시나 도형화 먼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액세서리 옷 등을 러프하게 가이드 그리듯이 그려주세요. 간단히 표정이나 옷도 위치를 잡으면서 쭉 그려주세요. 각지든 지저분하든 시원시원하게 2차도 끝을 냅니다. 이제부터 원터치 하듯이 최대한 자신감 있는 라인들로만 그리세요. 만약에 이렇게 신나게 그은 라인이 별로면 성공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라인이 나올 때까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곡선들이 들어가야 할 공간을 수많은 직선들로 채우면은 그림이 계속 딱딱해집니다. 작게 보면 모르지만 완성하고 보면은 이상하게 어색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원하게 긋는 연습을 무조건 해주세요. 나머지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쭉 그리시고요. 인체의 부학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라인 연습도 무조건 해주세요. 결국 그림을 더 이쁘게 만드는 거는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우고 사인하고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라인 연습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최대한 알차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